보톡스. 보톡스 맞추시죠. 우리 뇌에 영양을 주기 위해서 뭘 마시면 좋을까요? 웃음. 웃음 보톡스. 웃음하는 강사들은 웃음 보톡스라고 해서 보톡스는 어떻게 줘야 돼? 이렇게 둘러서 할 수 없으니까 입꼬리만 올라가면 우리 뇌는 우리 주인이 지금 웃고 있구나, 즐겁구나, 행복하다고 느낀대요. 의외로 뇌가 똑똑한 것 같지만 내가 행동하는 대로 뇌는 움직여요. 뇌에서 지시해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일 때 뇌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쫙! 어려움이나 있어도 우리 뇌에 보톡스를 맞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가서 얘기를 해야 돼. 서방! 서방이 없으면 옆에 친구한테 얘기해. 야, 입꼬리만 올라가도 치매 예방은 된다. 시작! 이거리만 올라가도 치매는 된다. 거기다가 웃음소리까지 더하면 일석삼조다 얘기해. 아셨죠? 네. 네. 운동까지 되니까. 이 꼬리가 올라가면 운동이 될까 안 될까? 몰라요. 안 돼. 운동이 소리. 이게 돼? 뭐가 돼? 웃으면 이거 온몸을 다 쓸 수 있어. 그래서 더 한번 써볼까요? 네. 조금? 시작! 내가 이렇게 웃다가 살 빠진 여자야. 원장님 책임 1등! 그래서 샌노병사야 우리 원장님 덕분에 저도 KBS 출연한 여자야. 아~ 그래서 지금 아직도 그거 유지하려고 맨날 웃음 운동 하잖아요. 고기 괜찮아요? 네. 부자집 맏며느리 같죠? 네. 진짜로 부자집 맏며느리다. 자, 그래요. 그래서 웃음은 운동이라고 연결이 돼요. 자, 우리 지금 뇌 보톡스를 맞았죠? 네. 뇌 보톡스 맞았으니까 또 어디를 움직여야 돼? 입술 풀기 해야 돼. 그죠? 네. 다 보셨죠? 네. 안 갖고 온 사람 손 들어봐. 내가 찾아드리려고. 자, 그렇죠. 자, 이게 뭐예요? 검지. 요거는? 검지. 요거는? 소지. 소지라고. 소지. 약지는 네 번째 손가락 약지. 요거는?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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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죠. 제가 두 번 설명 안 해요. 우리 여기 교육생들은 두 번 말하면 짜증이.